임대차죠. 1번을 보시면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X.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죠. 2번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소멸합니다. 3번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증축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부 의무를 면한 대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필요비 유익비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죠. 4번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고 전차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해지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요. 5번 건강 건물의 소유를 목줄로 한 토지 임대차는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한다. X입니다. 임대차에 대해서도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영구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고 답은 뭐죠? 3번이죠. 2번, 3번 풀어보시고요. 넘기셔서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4번 임대차의 존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일정한 목적에 있는 토지 임대차의 존속기간에는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죠. 2번 합의에 의한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물론 맞겠죠. 3번 묵시효 갱신이죠.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기간이 약정이 없는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4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해지하는 경우에 해지 기간의 단축의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과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데요.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가 됩니다. 5번은 동산이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5번부터 나오죠. 임대차에서 정리할 것은 뭐냐면, 자, 임차인은 비용 상한 청구권이죠.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필요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비용 지출 시 바로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되는데 첫째 유의하실 것은 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벌써 지문이 나왔지만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할 수 있죠?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등의 임차인이 부속을 시켰어요. 부속을 시켰는데 이것이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그때는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뭐로 가게 되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고요. 부속시킨 물건이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고요.
또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이죠. 토지에 관한 임차인은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되면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의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죠.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같습니다. 다른 것이 뭐냐 하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는 굳이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거를 뭐 3대장 그래가지고 임대차에 관해서는 주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기억할 것은 많지 않지만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5번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5번을 보시면 목적물에 들인 비용이죠. 자,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그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하거든요. 만약에 점유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임대차계 해지한 후에 지출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비용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양변은 허용된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지 후라면 위법한 점유이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건물의 임차인 A가 B가 세는 지붕의 기와를 교환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내용으로 고른 곳은. 자, 그러면 요거는 지붕을 수리한 거니까 필요비죠.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기억. A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즉시 또는 임대차 종료 후에 그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기본적으로 맞는 지문이고요. 네 번. 자,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으므로 네 번. A는 임대인과 사이의 약정으로 위 비용에 상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뒷번 X입니다. 자, 이 필요비 6B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뒷번 A는 이 비용의 상환에 대하여 유치권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1번도 X죠. 이러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되므로 A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미연범 A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한 후에 이러한 비용을 들인 경우에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물론 비용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죠. 다만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뭘 주장하지 못할 뿐이에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할 뿐이지 비용 자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X고요. 옳은 것은 기억 니은에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7번 문제는 반복적이고요. 8번을 볼게요. 8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맞죠? 2번
부속된 물건이 임차물의 구성 부분으로 일체가 된 경우, 일체가 됐다면 뭐가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죠. 부합이 됐다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뭘 청구해야 돼요? 유익비 상환을 청구해야 되므로 일체가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부합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2번은 X네. 3번. 임대차 기간 중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유효하다. X죠. 왜냐하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있죠. 없죠. 4번. 일시 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입니다. 여관방에서 하룻밤 잔 경우를 말하거든요. 여관방에서 잔 경우에도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죠. 5번.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X죠. 몇 개월이죠? 6개월 내 행사에 따라서 옳은 지문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죠. 그래서 해설을 보니까 이거는 뭐죠? 편지까지 잘못된 것 같죠? 그래서 해설이 해설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답은 뭐죠? 1번이 답임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번이죠. 자, 토지 임차인이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고 갱신 청구했다 거부당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 임대차가 존속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를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2005년 7월 1일 기간 약정 없이 토지를 임차한 뒤에 그 지상의 건물을 한 채를 신축하였고 갑은 2011년 8월 1일 을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과했다. 갑과 을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러면 토지 임대차하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했으면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갑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종료 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였다면 그런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11번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2번은 가입표예요. 풀지 마세요. 여기 약간 논리비약이 있기 때문에 풀게 되면 헷갈릴 것 같고 풀지 마시고 12번은. 우리는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14번을 풀어볼 겁니다.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이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는 아니거든요. 자, 1번과 2번 읽어볼게요. 1번. 을이 등기를 갖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갑의 임대인의 동의 승낙 없는 한 목적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임대인의 동의 승낙은 임차권 양도의 효력의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3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동의가 없었음을 알지 못한 병은 을에게 임차권 양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하지 않고 해제 또는 해지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양도 계약 자체가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우리 판례인데요. 을이 임차 건물에서 동거하면서 가구점을 함께 경영하던 자신의 처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다면 이거는 특별한 배신 행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고 좀 기억해 두시고요. 5번 갑은 임대차를 해지하는 대신에 임차권의 무단 양수인 병에게 옥조물에 반환 또는 차임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해지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지를 해야지만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해제하는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6번입니다. 자, 임대인은요. 임차인의 생명,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화재가 나가지고 임차인이 돌아가셨어요.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숙박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여간방 주인은 당연히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3번을 보시면 16번의 3번입니다.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원칙인 거죠. 원칙. 통상 임대차니까 원칙적 임대인은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는 것이니까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 및 수익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여 주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하며 X죠. 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만 4번은 뭐죠? 4번 읽어보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죠. 숙박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의 경우는 생명, 재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판례니까 이 3번과 4번을 올바르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17번이죠. 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여간방에 하룻밤 자는 경우에 비용 상한 충고권에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7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 한 가지고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도 인정되는 게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 이런 것들은 알면 쉬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번, 19번은 반복적인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20번입니다. 20번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1번 보증금의 금액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하는 요물 계약이다. X 요물 계약이긴 하지만 계약금 계약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거든요. 따라서 비용 상한 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민법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임대차 종료 목적물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발생한 임차인의 모든 채무도 보증금에 의해 담보된다 맞는 질문.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인도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시까지고 임대차 종료시까지가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의미가 없고요. 5번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경우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도 원칙적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만 청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종전에 임대인의 지 있었던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풀어보지는 않을 건데 오타가 좀 있어요. 오타가. 21 문제만 풀어 읽어볼게요. 갑은 자신의 X건물 을에 Y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의 보증금이라고 나와있죠. 오타입니다. 보증금이 아니라 뭐죠? 보충금이죠. 보충금. 그죠? 보충금. 다시 말하면 1억짜리 토지 건물과 2억짜리 토지를 교환하면서 8천만 원을 무엇을요? 보충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보증금이 아니라 보충금이고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왜냐하면 보충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주는 것은 뭐죠? 채무불행이니까 당연히 교환계약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해제할 수가 있겠죠. 22번은 안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고 의미 없고 넘기셔서 23번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지 동고 통고 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있는데 해지 통고 기간이 요구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죠.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그다음 두 번째, 약정 해지 사유죠. 약정 해지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입니다. 요 세 가지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했으면 1월이 지나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답은 1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고 세 가지는 해지 통고 사유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4번은 반복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법이 끝났고요. 이제 민사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요. 문제가 우리 저자분이 25문제나 돼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한 문제니까. 자, 364페이지 오시면 1번이 나오는데 자, 1번은 뭐냐면 적용범인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법인인 주택임차인이 LH공사거나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고요. 또 법인인 주택임차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을 보시면 법인이 주택을 양수하면서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는 모든 상사법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X. 법인인 주택임차 상사법인의 경우에는 누구만요?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되니까 모든 상사법인은 그런 거죠.
X가 되는 거죠. 이거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것들 2번, 3번, 4번까지는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진 않지만 꼭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 오시면 5번이 나오죠. 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이 길날 뭐가 생기죠?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조심할 것은 점인신고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그때는 있던 대항력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거든요. 5번 문제 풀어보죠.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뭐만 정확하면 되죠? 집업만 정확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나 전부를 임차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집업만 기재하고 건물 거주자의 편의상 구분하여 놓은 호수까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항력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임차주택 양도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일 경우 임대차 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말은 상속된다는 얘기거든요. 맞는 질문을 봐야 되겠죠. 5번 임차권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 등기한 때 대항력을 갖습니다. 등기는 언제? 등기한 때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뭐예요? 이길날 대항력이 인정되는 거니까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X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자가 등기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죠? 등기한 때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답은 5번이 됩니다. 6번 문제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7번을 볼게요. 7번. 갑이 을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에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마친 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자, 주민등록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불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됩니다. 기억. 을이 임대인이죠.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갑의 주민등록을 갑의 모르게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면 불법이죠. 따라서 대항력이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므로 기억은 뭐죠?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돼요. 만약에 전입신고만 정확히 있게 됐다면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가 됐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번 갑이 전입신고를 임차주택 소재지 집원인 545의 5로 올바르게 기재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주민등록표상 545의 2로 기재했다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뭐만 정확하면 되죠? 전입신고만 정확하면 되죠. 이것은 안 읽어봐야 되겠죠. 다 가구주택은 집업만 정확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죠. 이에 반해서 1번 다 세대주택은 집업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1번 임차주택이 아파트로서 다세대주택이죠. 등기부상 동호수가 다동 103호인데 갑이 라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동호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따라서 기역니은 디귿에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과거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잘 내긴 했는데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8번입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임차권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상속이 되겠죠. 1번 임차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 주택임차에는 확정일자까지 갖췄기 때문에 뭐가 인정이 됩니까? 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겠죠. 2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환가대금으로 미친다. 맞는 질문이죠. 또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 묵시적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또다시 2년이기 때문에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순위 담보권 등기 없는 주택이죠. 그럼 이 사람보다 빠른 뭐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경매가 되더라도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요. 그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습니까? 경락인한테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3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이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말씀 드려야 되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주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증금을 얼마를 줬냐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1억을 줬다 할게. 2억을 줬다 할게. 2억을요. 자, 그리고 나서 갑을 하겠습니다. 요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됐냐면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요 상태에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요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 주택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라면 경락을 받는 사람은 얼마만 쓰면 되는 거죠? 1억만 쓰겠죠. 그죠? 왜? 2억은 얘한테 뭐죠? 줘야 되니까요. 물론 갑이 스스로가 이 주택을 경락받는데도 3억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얼마만 쓰겠습니까? 1억만 쓰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3억짜리 아파트를 얼마에 샀어요? 1억에 샀으니까 2억 받은 거죠. 보증금 돌려받은 거잖아요. 왜 돼요? 자기가 받는 건데.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3억짜리 아파트를 1억에 경락받음으로써 2억 원은 뭐예요? 받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주택 임차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경락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도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4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남는 돈만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경락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뭐 한 겁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은 거니까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감유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 감유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감유력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왜 그러냐면 감유를 했더라도 감유 채권자는 뭐죠?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틀린 것은. 넘기셔서 9번인데 9번 한번 풀어보시되 좀 너무 지엽적이다 생각하시면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10번과 11번은 법정 갱신이거든요. 법정 갱신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1번만 풀어보면 되겠죠. 자, 11번 박스 읽어볼게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 갱신된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언제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해지 통고 후 각각 6개월과 1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된다. 민법상 임대차였죠. 그러나 주택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는 존속 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으로 되죠. 근데 조심할 것은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 임차인이 2년을 사라질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언제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 몇 월이죠?
3월에 경감 임대차는 종료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여기서도 지문 참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나눠서 꼭 기억해 두시고 7번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넘기셔서 12번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A주택을 갑이 임차하여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2번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껌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요. 2순위로 갑이 주택임차권을 취득했고 이 사람은 인도받고 주민등록도 했고 확정일자도 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서 또 뭐가 설정됐죠? 근저당이 설정됐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근저당권 소멸하고요. 또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의 저당권과 비교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얘보다 늦기 때문에 갑주택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죠? 소멸이 되는 거죠. 배당순위는 물론 얘가 1순위, 갑이 2순위, 얘가 뭐죠? 3순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이죠. 갑은 매순위에 대하여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다. X.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었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계속 이와 비슷한 기출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거든요. 13번은 풀지 마세요. 의미 없는 것 같고 이게 판례인데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나올 판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몇 번으로 갈 거냐면 375페이지에 16번으로 갑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순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갑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도받았고 주민등록도 했고 확정일자도 했는데 이 사람 임차보증금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서 2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보증금의 증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더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확정일자죠.까지 했어요. 2억에 대해서는 을보다 뭐죠? 선순위지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을보다 뭐죠? 후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는 바람에 경매를 했는데 이 갑의 주택 임차권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배당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갑은 1순위로 2억에 대해서 받을 수 있고요. 을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3순위로서 뭐죠? 5천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5천만 원은 만약에 갑이 못 받았다 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정도만 할게요. 그죠? 이 정도만. 그럼 보자고요. 2번 보시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임대인과 합의로 임차보증금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이 증액금에 대해서는 저당권보다 뭐예요? 후순인 거고 서로 경매가 되더라도 그 증액에 대해서 경락인에게 뭐 할 수는 없어요? 대항할 수는 없는 거니까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증액 부분에 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18번, 19번, 20번까지는요.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21번 같은 것은 가입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금액을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1번 같은 거는 가입표가 아예 풀 필요가 없고요.
한 문제만 풀어볼 건데 380페이지 22번만 풀어볼게요. 22번. 갑소유 대지 위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경매가 됐을 때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배당순위를 가장 선순위로 준다는 얘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배당순위를 말하고 경매가 됐을 때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1번,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그 매매 대금으로부터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죠. 답은 그래서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자,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언제까지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2번.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을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으려면 집행법원의 배당 요구 종기 마지막 날까지 이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뭘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23번은 가입표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382페이지에 24번이 나오는데 주택 임차인 사망 강요 임차인의 승계인데, 자, 이건 뭐냐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주택 임차권을 승계받습니다. 어떻게 받냐면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승계받고요. 상속인이 있더라도 가정 공동생활하지 않는다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를 받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한다면 상속인이 임차권을 가져가는 것이지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승계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실은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으려면 상속인이 없든지 아니면 상속인이 있더라도 가정 공동생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여지만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가 있으므로 2번, 사망 당시 상속권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에는 그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물을 승계한다. X죠. 상속권자가 가정 공동생활했다면 상속권자가 승계를 받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25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전인데 중요한데 한 문제밖에 없거든요. 일단 2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누가 신청하는 거냐? 2번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주택 임차인이 청구하는 거고요. 효과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등기라면 임차인이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권은 상실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주의하실 점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있는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면제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3번이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4번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5번은 의미가 없죠. 25번도 별표 두시고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가 나옵니다. 자,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 건물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죠. 만약에 9억이 초과된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므로 2번 토지를 제외한 모든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적용되죠?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다만 최근에 개정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게 있어요. 첫째,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은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무엇은 아직도 인정되지 않냐면 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2기가 아니라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적용을 해주고요. 세 번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계약 갱신 요구권만 인정이 되줄 뿐 최단 기간은 여전히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따라서 이 경우에 법정 갱신도 민법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세 번째, 법정 갱신에 관한 내용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까지죠. 그죠? 이게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부터 먼저 볼 거냐면 뒤 문제부터 먼저 볼 건데 390페이지 10번부터 먼저 보죠. 390페이지 10번입니다. 갑이 2019년 5월 12일 서울 강남에 소지하는 을소의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5천만 원에 월차임 300만 원 임차했죠. 그러면 환산해 보시면 300 보증금 곱하기 100 더하기 아니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이거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9억 5천이죠. 9억 5천이기 때문에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요? 민법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해 주는 것은 있거든요. 자, 계속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합니다. 따라서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과 을사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X예요. 이거 잘못됐네. 2번은 뭐죠? X입니다. 명백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과 을사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 X냐면 이거 문제가 원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로 나온 거예요. 문제에서는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거든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몇 년을 보장한 최단 기간 1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따라서 있다가 아니라 뭐로 돼야 돼요? 없다로 돼야 되는 거죠. 3번 갑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는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왜요? 계약 갱신 요구권은 뭐예요? 인정하니까요. 4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갑은 X건물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뭣도 인정되지 않습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도 인정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민법이 적용되는 거니까요. 5번 X건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 상태는 2번과 5번이 답이고요. 제 생각엔 2번은 오타하신 것 같아요. 그죠? 2번과 5번이 답이고, 자, 5번이 틀린 이유는 뭐죠? 대항력만 인정해 줄 뿐 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2번과 5번 두 가지고 요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나머지 문제들을 이제 보면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요. 385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아, 상가 건물. 자, 385페이지 2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2번 보시면 상가 건물의 대항력권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대항력 없어집니다. 다시 같은 상업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새롭게 그때부터 대항력이 주어져요. 처음에 대항력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폐업 신고하는 순간 대항력이 없어지고요. 다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 길날 새롭게 대항력이 부여될 뿐이지 기존의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틀린 걸 찾는데 자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법정갱신이 인정돼요. 법정갱신은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인정되는 것은 뭐죠?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법정갱신은 10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5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 기간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4번 문제 푸시기 바라고 5번 문제 푸시기 바라고요. 6번은 문제가 좀 오류가 있어서 풀어봐야 돼요. 자, 6번. 다음 중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죠. 1번. 임차인이 3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려는 임차로서 일정액을 공탁한 경우 요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거절하려면 쌍방 합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상당한 보상을 공탁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뭐할 수는 없어요. 거절할 수는 없어요. 3번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중 건물 중 일부를 전대한 경우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3번도 뭐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임차인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과실이 무슨 과실이어야 돼요? 중과실이어야 합니다. 5번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미리 재건축 개혁을 고지했어요. 이렇게 미리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고지했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도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뒷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리 재건축 계획을 고지한 경우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X예요. 거절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5번은 X이긴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은 없다를 뭐로 바꾸고요? 있다로 바꾸시고 답은 뭐죠? 1번, 3번,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이 뭐죠? 1번, 3번, 5번입니다. 해서는 정확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데 자,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요? 3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3번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으니까요. 5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시 재건축 계획을 미리 뭐죠? 고지했으니까요. 따라서 1, 3, 5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같아요. 문제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넘겨보시면 아주 해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해설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묵시 갱신이 되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소한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년. 따라서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X고요. 임대인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죠? 임차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8번 문제 가입표예요. 보실 필요가 없고 9번 문제도 뭐죠? 가입표입니다. 보실 필요가 없고 10번 문제 풀었죠.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까지는 가입표입니다. 13번까지 가입표고 14번은 좀 풀어보는데요. 이거는 14번은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일단 금융기관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뭐가 됐을 때요? 경매가 됐을 때. 또 금융기관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권도 대위해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보증금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대위해서 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이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라고 입법으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3번을 보시면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의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 16번은 X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아까 풀어봤던 문제 대동선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18번인데 뭐 특별한 거 없거든요. 18번, 19번, 20번 한번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399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에 대한 법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